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이게 만약에 연결되면은 점수 몇 점으로 주실 수 있나요? 연결이 된다면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8.5점. 8.5? 예. 금메달 못 넘어가나요? 왜냐면 네. 왜냐면 네. 그 안에서의 이동은 조금 더 편리해지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 전철망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그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 더 좋은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과 바로 가깝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 검단 신도시 그 7만 5천 세대가 입주한 이후에 인구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많은 인구가 콩나물시루 같은 그 전철에 이제 몸을 싣고 어디론가 서울 뭐 도심지로 뭐 강북에는 이제 마포 같은 지역으로 혹은 뭐 강남으로 또 이동을 네.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GTX가 들어오면 GTX가 들어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금메달 그렇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검단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그 고민들하고 아우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검단에 청약을 받아 놓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네. 빨간띠 낼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이 참고하실 게 검단에 GTX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뭐 금메달 수여를 네.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열심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지역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뭐 그 정도 세대 수라면은 교통이 개선돼야 되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깜짝깜짝 섬뜩하더라고요. 사실 7만 5천 세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로 얘기했을 때보다 나중에 실제 신도시가 다 조성되고 입주하는 시점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세대 수 거기에 이제 곱하기 몇이 되는 인구를 수용하려면 다른 곳보다도 더 많은 교통망의 확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좀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단이 사실 평가가 배드타운이라는 평가가 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예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 RC4블럭 금강 펜테리움 주변에 뭐 예. 직주 근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근접하다라면은 그 교통에 대해서 뭐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다행스러운 여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직주 근접은 어떤가요? 예. 일단 아쉽게도 검단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네? 자족 기능이라고 하죠. 그 자체적인 뭐 대형 업무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천에 뭐 일부 편중된 더 도심지로 나아가야 한다라든지 이런 뭐 상황밖에는 연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C4블럭 금강 펜테리움이 조금은 다른 단지보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네. 전체 검단 신도시 내에서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에 각각 그 차후에 전철이 들어오는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에 밀집하게 되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 RC4블럭이 바로 그 상업지역 그 밀집지에 새롭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에 예정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까지도 충분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네. 편리하게 뭐 그쪽에 이제 거주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검단 신도시 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유리하지만 네. 검단 신도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는 좀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동메달 중에서 그래도 조금 윗등급인 6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그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뭐 두려워서 이렇게 네. 뭐 부연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워서 그런 거 같은데. 두려워서 그런 네. 것은 아니고요. 네네네. 네, 네. 저희가 수여하는 동메달은 네. 상당히 가치가 높습니다. 일단 분양올림픽에서 거론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그래도 시청자들께 실거주 대상의 아파트로서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또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메달이 절대 낮은 등급이 아니다라는 거 꼭 네.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캘린더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이쪽 정도면 그래도 다뤄도 되겠다 하는 정도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검단이 뭐 자족 기능 이런 것들 보면 워낙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들, 판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아쉬운 게 솔직히 좀 있죠. 사실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와 이제 바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배드타운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교통 부분이 개선돼야 네.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가격을 평가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좋을 것 같아요. 예. 모집 공고 발표 전이라 역시 예상 가격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근사치를 계속 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측했던 네. 가격들이 실제 모집 공고 발표 후에 크게 뭐 오차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용남 상한제. 그렇죠. 주용남 일명 주용남 상한제 네. 잘 시장에서 네. 돌아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이유가 네. 굉장히 비슷한 입지에 동일 건설사의 그 아파트가 뭐 5월 초에 이미 진행이 돼서 네.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거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RC3블럭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의 가격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4억 7,1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3.3제곱미터당 약 1,4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RC4블럭도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분양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분양가가 계속 상승 추세인데 검단도 예외는 아닌 거네요 지금. 그래서 3.3제곱미터당 1,4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예. 경쟁력이 있겠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사실 수도권을 좀 확대해서 다른 네. 지역과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고 그쵸. 또 검단 내에서 뭐 인접 지역이랑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텐데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동탄역에 네. 최근에 분양이 됐던 디에트로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4평형이 4억 8천 정도였다는 거죠. 네.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동탄역에 근접해 있는 아파트가 이 검단 신도시에 새롭게 분양이 되는 아파트와 분양 가격이 유사하다면은 네. 시장에서의 선택은 아무래도 동탄역 쪽으로도 기울 수밖에는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쉽습니다만, 근데 이 검단 신도시 내에서 살펴보시자면은 RC3블럭의 펜트리움 더 시글로의 청약 경쟁률이 이미 57.18:1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경쟁률이라면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고도 남을 정도의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늘 뭐 이 자산 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에 물어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2017년도에 입주한 그 인천 2호선 독점 역세권의 검단 SK뷰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네. 지난 4월에 5억 7,3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네. 그리고 현재 매도가는 뭐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됩니다. 아마도 검단 신도시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34평 기준으로 이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한 3억 5천 정도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RC4블럭의 그 예상되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당첨이 되신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1억에서 좀 많게는 2억까지의 그 시세 대비의 차익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검단이 과거에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더테이커 나오는 그렇죠. 그런 툼스톤. 누군가 지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불안한 느낌이 들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지금의 시세가 이 정도라면은 상당히 시장력은 뜨거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뜨거운 게 엄청난 그 휘발성을 보이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그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제 뭐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늘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 비단 검단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울 수도권 웬만한 곳은 뭐 청약을 진행을 해서 완판되지 않는 곳이 없고요. 뭐 재고 주택도 웬만한 데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뭐 시장이 꺾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오히려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내재 가치라고 하죠. 그 본질 가치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 변차가 그때 가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겠는데 검단 신도시가 7만 5천 세대라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은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단지 내 그 단지별로 가격 편차는 다른 곳보다도 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지금 잡혀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대대적인 개발 계획이라든지 대대적인 교통망의 확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사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긴 힘들기 때문에 네. 지금의 추진 중인 계획으로 봤을 때 믿을 것은 1호선 연장 그 역세권에 가깝게 있는가 가장 확실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놓고 선택을 하셔야만 차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단지가 내 것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지금 매겨지고 있는 그런 가격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가격 편차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RC 4블럭은 7억에서 약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입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메달은 은메달에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메달 최고점이 8점을 알고 있는데 7점 중에서 좀 뭔가 약한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이게 드릴까? 네. 좀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네. 막 제가 신경 쓰진 않습니다만 지금 말을 끄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약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역시나 뭐 긍정적인 전망하고 네.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 그렇죠. 동시에 갖고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자꾸 말을 끊고 부연설명을 자꾸 하시네. 검단을 바라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그 우열을 가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수요자들을 위한 그런 그렇죠. 방송이다 보니까 네. 뭐 그건 항상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네. 뭐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역시나 전철역 뭐 역세권을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직주근접 얘기하는 거 보면 일자리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뭐 주택시장도 주택시장인데 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 지하철역이나 역세권 또 업무 지역하고 있는 곳만이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경쟁성이 있지 자꾸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좀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그래도 화랑시장들 보면은 뭐 강남권이나 여의도나 뭐 광화문일 때 그 노선에 있는 서대문이나 마포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외적인 지역도 너무 과장된 광고나 너무 뭐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역세권을 강조하는 그런 시장들도 많다 보니까 좀 초점을 잘 갖고 포인트를 잘 보고 오피스텔이나 주택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진정한 역세권 입지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사실은. 요즘에 역세권이 또 700m까지 늘어났잖아요. 예전엔 쳐주지도 않았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 역세권의 바운더리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역세권, 뭐, 역세권 거리가 5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1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내려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커피를 다 마실 수 있으면 안 돼. 아, 그렇죠. 예. 한 3분의 1 정도 마시면 집에 도착해 있어요. 그렇죠. 그 출구에 나와서 음악이 나왔는데, 음악이 끊, 음악 두 개 들으면 안 돼. 그렇죠. 하나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딱 한 곡. 예. 예,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도시아 경제 그 본사가 있는 마포가 사실 대표적인 지역이죠. 마포 서대문 이쪽. 우리 공실이 없어요. 식당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도 전철역, 저기도 전철역. 네. 좀 대표적인 예시로 사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가격 분석을 할 때 좋은 가장 잘 이해가 되고 단순하면서도 앞날을 예측하기에 유리한 도구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을 통해서 살펴보는 네. 방법인데 네. 아, 중요한 점은 각 시도별로 전통적으로 아, 이 지역은 통상 전세가율 몇 퍼센트, 이 지역은 또 몇 퍼센트 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50%에서 60% 정도의 전세가율 네. 그리고 인천은 좀 더 높습니다. 70% 내외로 전세가율의 편차를 보이는데 지금 먼저 이 새 아파트가 좀 조성이 된 방화지구를 보시면 전세가율 70%를 지키는 것이 살짝 좀 불안불안한 그래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 검단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사실 어떤 단지들은 이 전세가율 70%에서 많이 벗어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지를 차후에라도 평가를 하실 때 전세가율 70%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벌어져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가 전세가가 너무 벌어져 있다. 이러한 가격 구조라면은 좀 다시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은 더 그 가격 격차가 적은 근데 그 가격 격차가 적은 단지가 거의 10중 8구는 여기서 가까운 곳일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